정근 형님 이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뭐 크게 알아볼 건 없는데. 아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. 아 하지마. 해봐봐 해봐봐. 아니 진짜 저는 아무래도 정근 형님이 이제 말썽쟁이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많이 찍으셨으니까 뭐 해저 뭐 대결도 네. 그렇고 네가 스타면 파리가 새다 이 자식아. 좀 미안하단 말은 해주고 가야 되는 것이 사람 된 도리가 아니야. 너 여기서 놀고 있니? 어? 그건 뭐? 나 뭔 밟았지도 않은 소리야. 아니 근데 이준익 감독님 작품을 많이 해서 페르소나라는 페르소나가 아니고요. 아 진짜? 오. 그러니까 정진영 선배님이 이준익 감독님 영화에 추천을 했어요. 내가 오디션을 봤는데 그 작품이 황산벌이야. 아~ 황산벌을 아~ 보고 이제 그 다음 작품들을 또 하시는데 감독님 의리가 있으시니까 황산벌에 출연한 배우를 쓰시려고 한단 말이야. 그 다음 작품에도 쫙 붙여놨어. 아휴, 누가 제일 가난하냐? 그러니까 연출부 친구들이 그러니까. 정근영 형, 나는 가난하지 않은데.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즐거운 인생 라디오 스타 한번 님은 먼 곳에 야, 거의 다 거의 다 했어요. 아 거의 다 하셨네요 진짜. 근데 페르소나 맞는데요? 연기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? 아버지가 이제 조용 소방대원이었어요. 아 극장 2층에는 항상 소방대원들의 자리가 있어. 그런 자리에 아버지가 저를 이제 맨날 목마를 태우고 가서 영화를 보셔가지고 그런 게 씨가 됐던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이소룡 정무문 보고 아, 청춘물 보고 어, 약간 이소룡의 느낌이 있네 그러니까? 욕먹어요 욕먹어. 진짜 그 느낌이 있네. 말라서 어렸을 때 아빠 따라서 그렇게 극장에서 영화 보면 가끔 가다가 성인 영화 같은 것도 아 그런 건 안 봤어요. 그때 당시에 거의 제일 많이 봤던 게 국군 영화예요. 국군 영화에서 야한 거 하지 않아요? 왜냐면 저 원주에 가다 보면 군인 극장에서 항상 야한 말고 원주 사람이에요? 저는 강원도 원주요. 횡성에서 태어났고요. 횡성에서 제일 잘 된 둘, 한우랑 김희철. 아, 그럼 이제 바로 그냥 연극판으로 들어가신 거예요? 그랬어요. 연극판으로 들어갔어. 그리고 뭐 연극하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힘들기도 했는데 근데 포스터 붙이고 뭐 이런 자체도 너무 즐거워가지고 근데 전 너무 궁금한 게 그냥 연극 가러 갔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?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극 극장을 그냥 들어가서 저 연극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? 그거 비슷해요. 어 그냥? 진짜로요? 비슷해요. 그럼 그럼 그때는 이미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뭐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까 이 공간에 들어가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. 근데 정말 한마디로 밑도 끝도 없이 찾아가는 거네요? 근데 중간에 아 너무 힘드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?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. 일단 다른 걸 할 줄을 몰랐고 그랬지, 집이. 나는 아 우리가 이게 형 아, 이게 그 효과예요. 그 우리가 선입견이구나. 선입견. 선입견. 아니 무슨 선입견을 그렇게 갖고 있어. 이걸 형님 버려야 된다니까요. 근데 잘 될 거를 예상을 했었어요. 난 내가 잘 될 것 같았어. 왜냐면 다른 선배님들 연기하는 거 보고 타극단을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는데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형님! 야, 역시 가난하지만 꿈만큼은 가난하지 않은.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영화를 40편은 넘게 찍으셨다고 해요. 이 코미디나 뭐 악역을 너무 잘하면 각인이 되잖아요. 그럼 편수가 좀 줄어. 근데 그 나는 캐릭터가 너무 선명해. 강렬하네. 나는 이제 돈이 없어 보이지도 않고 네? 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뱉으셨는데 그래서 작품 수가 좀 막 부른 것 같아. 지금까지 너무 많은 연기를 하셨지만 어떤 연기가 제일 그냥 생활 연기처럼 잘 맞았고 어떤 연기가 좀 힘들었어요? 힘든 건 너무 좀 내가 좀 지식이 있는 배역을 맡았을 때. 지식이 있는 배역을 맡으신 적이 있으세요? 야, 너 너무하다. 아니. 본 적이 없어서. 아, 내가 본 적이 없어. 야, 속으로 생각만 하자고 우리. 굉장히 철렁하네. 야, 사투라리인 줄 알았어. 마음속 얘기 나온 줄 알았네. 생각이 들린 건가?